안녕하세요. 이거의 블레이 주린이 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23일 오전 11시 35분이 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장은 지금 현재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소득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조금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소식이 그냥 무색할리만큼 제대로 반등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다1% 가까이 오른다는 거는 개별 주식은 정말 많이 오르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의 주식도 오늘은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초록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에서 많이 올라주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위로 올려주는데 당연히 좋은 의미인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에서는 인텔, 그리고 파이낸셜 쪽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회사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회사가 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면 저는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실적이 나올 때까지 이 회사의 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투자할 회사를 믿고 있다면 한 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주식이 떨어진다면 그때가 어찌 보면 찬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단 분기에서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그 주식은 또 말도 안 되게 위로 오를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에 투자를 했는데 인텔이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다음 분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냥 기다려 보렵니다. 오늘 주식장이 오른 데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어제 말한 40% 넘게까지는 세금을 매길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데는 그 축소 버전으로 아무래도 28% 정도까지만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오늘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가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아무래도 오늘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지금 비트코인 및 이런 화폐들이 다들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 이득세를 43.4%까지 올린다고 한게 한몫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폭차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가 엄청나게 돈을 버신 분이라면 그만큼 세율을 엄청 매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장된 코인베이스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플러스 2.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복구하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보시더라도 일부 회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다섯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이 밑으로 하락을 하고 반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면 어느 순간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줘야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다 위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딱 다섯 군데만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라고 보여지고요. 기분 좋게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되면 좋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향후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계속해서 아직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저는 한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 상황을 방관하는 자세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겠을 때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어떤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마이너스가 돼서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 또한 투자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저는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기다리려고 해서 지금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뽑아놨던 이64 프로젝트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뒷장도 역시 그대로고요. 일단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투자를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졌다면 다시 더 투자를 할까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 다시 상승 랠리가 되었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무턱대고 샀다가 더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와 함께 투자를 했다가 또 거기서 물려서 다시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정말 멀리 본다면 이 회사가 우상향하면 웃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기다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투자 방법이 있고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좋대, 이거 좋대 하고 사는 것도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투자를 했다가 떨어지면 그 사람 욕을 하게 됩니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꼭 본인의 방식대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장은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로 장기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려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어찌됐건 인상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빅테크와 관련돼서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적 발표와 관련된 다음에 주가들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대해서도 한 번씩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주말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내일 토요일은 쉬고 저는 일요일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걸플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